선교회 역사에는 남편 선교사 옆에서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사모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기도자학교가 이런 사모들을 위로하고 기도사역자로 훈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 태국에 걸쳐 5회째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사모님 만세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합동측 GMS 소속 선교사를 비롯해 초교파 37개 나라 106명의 사모를 초대해 진행됐습니다. 20년, 30년 고국 떠나 있던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한국을 초대해 드리면서, 그리고 역시 한국에 오면은 기도니까요. 기도 회복, 영성 회복을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 기도자 학교와 오아시스 힐링 센터가 함께 주관해 3일간 진행된 이번 사모님 만세는 기도자 학교 교재를 통해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눈물을 가진 사모가 각 나라별로 나아갈 때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모 선교사들은 2박 3일간의 교재를 통해 사모들만의 선교 네트워크가 구성됐으며, 기도 훈련과 함께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 힐링도 하고 싶고, 또 광명교회 사는데 기도학교라는 그런 소문도 듣고 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에 정말 기도학교를 참석해서 너무 좋았고요. 사모님 만세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갈때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를 외치고 힘있게 우리가 선교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 안에 있던 그 갈급함이 말씀에 의해서 정립되며, 기도해야 될 이유만을 확실하게 확립시켜 주시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기도자 학교는 사모님 만세를 대륙별 진행하므로 기도 선교를 통한 축복의 통로로 사모 선교사들을 훈련할 예정이며, 제6회 사모님 만세를 내년 터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모님들의 기도가 돌아가서 그 남편 목사님들의 그 사역에 날개가 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그 현지 지도자들, 사모님들을 한 3명, 7명, 12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를 한다면, 이게 그 나라의 기도의 샘이 터질 것이고 기도의 강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모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의 강을 만들어 가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